너 자꾸 너 진짜 찍는 거 물고 올래 자꾸? 형님 임시정부! 아니 귀엽. 아 귀엽. 아, 정답. 총 쏘지세요 말까? 아 야 못하겠다. 미안해요. 아 나 못하겠어. 첫 번째 문제. 조병규가 아스달 연대기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가 있습니다. 그냥은 또 모르시잖아요. 몰라. 보기 네. 얘기하다가 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돼요. 네. 1번 달새. 2번 기토하. 3번 뭉태. 못하! 땡! 아니 몇 번 안 했는데? 아, 네. 4번. 아니 4번 뭐죠? 네. 보기가 지금 6번까지 있어요. 일단... 지금 하시면 기회 박탈이에요. 땡! 이렇게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4번 사트니. 5번 단벽. 6번 길선. 못하! 못하면 기회가 이거? 없습니다. 아, 취하자. 아, 이거 한 번 틀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다. 제 맘이에요. 제 맘이에요. 6번. 6번? 길선. 땡! 아우! 하나! 그럼 선배 거 물고. 4번. 땡! 취하자 4번. 사토닉! 땡! 사토닉이 아니에요. 뭐지? 못하! 못하! 4번. 기토닉. 야, 한 개 알려줘. 한 글자 만 사땡닉. 아, 나 이렇게 4번. 관심 없는 거지. 4번 얘기 맞았잖아요, 4번. 4번은 맞았죠. 선배님. 하나. 사트닉? 어? 정답! 아니, 원래 뭐라 그랬는데? 나는 사트닉 아니었어. 아까 뭐라. 선배 기트닉이라 했잖아요. 사토닉이라. 사토닉, 기토닉, 사트닉. 소문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름 뭐죠? 아, 네, 중진고등학교. 네, 그건 문제. 소문은 중진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일까요? 못하. 2학년 3반. 땡! 아, 뭐야? 하나! 2학년 4반? 정답! 아, 왜 이렇게 잘해? 너 자꾸. 너 진짜 찍는 거 내꺼 물고 올래 자꾸? 그러니까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나 2학년 3반 앞에서 있는 걸 기억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소문이의 방에는 다 방에 한 번씩 오셨었죠? 소문이 어린 시절 이것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취하자! 정답! 태권도!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포기. 못하! 땡! 알았어요, 못하. 태권도. 정답! 자, 평소. 아, 이거 애국심이 붙죠. 유준상은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아, 이게 나이 지금 39세인데 결혼 안 했어요. 소문! 상해 임시정부. 몇 번? 아, 보기가 있어요? 정답 외칠 때. 아. 그거 뭐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 뭐 안 적혀 있어요? 뭐 적혀 있어요. 어떻게 달라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답! 4번! 상해 임시정부! 아니 귀엽. 아 귀엽. 아, 정답을 귀엽게. 정답! 4번? 상해 임시정부. 아, 정답! 못 하겠다. 그 4번이에요? 맞아요? 네. 아 어떡해. 어, 몇 번 보면 되죠 저 카메라? 저는 2017년 개봉한 신과 함께 대화벌에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로 깜짝 등장을 했을까요? 소문! 소방관! 무슨 소방관일까요? 명예 소방관! 명예? 네. 아닙니다! 어? 주사! 전직 소방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친구? 소문! 차태현 선배님의 친구 소방관! 아, 그걸 뭐라 그래, 친구? 아, 소문! 동료 소방관! 정답! 아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감옥탑의 중진경찰서에 갔을 때 김정영으로부터 이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식혜! 땡! 소문! 식혜! 근데 이름 뭔 말해? 식혜, 식혜! 식혜, 식혜, 캔 식혜! 식혜. 여메라님한테 귀엽게! 저 취사! 네! 식혜? 오! 정답하자! 정답! 정답!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도하나가 삼촌에게 가서 받은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 못하! 5만 원! 땡! 땡. 소문! 아, 아. 2만 원! 농대! 카운터로 합류한 소문의 높이뛰기 실력을 볼 수 있었던 신고식 2화 당시 도하나는 어떤 색 코르라기를 불었을까요? 못하! 은색 코르라기. 땡! 소문! 빨간색 코르라기. 땡! 못하! 하얀색 코르라기. 땡! 소문! 파란색 코르라기. 오!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냥 찍었어. 찍은 거지. 빨간색 나무 토랑 아니겠네. 빨간색 코르라기. 다음은 김세정이 부른 경이로운 소문 OST. 김세정이 만든 경이로운 소문 OST 제외의 가사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이거 어렵다. 너의 아픈 말 나에게 아주 깊이 새겨 듣지 못할 나의 띄운다. 어딜까요? 네, 들어가는 겁니다. 듣지 못할 나의 뭐? 나의 못하 띄운다. 여기입니다. 여기 하늘에. 땡! 근데 여기 모션이 있습니다. 이름을
섹시하게 불러주신 분께 정답 들어가는데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의 땡! 나의 땅! 근데 이게 섹시한 거야? 총 쏴주세요, 막. 아, 야, 못하겠다. 미안해요. 아, 나 못하겠어. 카메라 보고, 너 카메라 보고. 땅! 정답! 땅입니다, 땅. 아, 네, 맞췄는데요. 이거 몸에 열이 올라요, 진짜. 네? 이거 소문이가 맞출 것 같아요. 맨날 현장에서 저를 놀리면서 하는 짓이지. 소문! 엄마, 소문이야. 소문이야. 소문이야는 통뼈. 못하! 통뼈!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러요. 뭐 이름 불러. 이름 불러. 엄마 손은 나 연기도 따라할게. 네, 네. 엄마 손은 약손. 소문이 뼈는 동뼈. 엄마 손은 약손. 소문이는 끄떡없지. 네. 어, 네. 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 네.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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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은 과해 과해요. 소문이는 다음. 못하. 너무 귀여워. 진심이. 듣는데 기분이 나빠. 약손 소문뼈는 정답! 제 원래 염혜란의 꿈은 이것이었다고 한다. 실제 아이고, 대학 전공 못하! 소문! 그럼 바꿀래 문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꿈꿨던 잠시 꿈꿨던 꿈은 무엇일까요? 소문! 대통령! 땡! 소문! 검사! 땡! 소문! 변호사! 됐어 그만해. 못하! 가수! 어디 한 말을 나오고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문, 네. 음악 선생님. 아니요. 악기와 못하... 관련이 있습니다. 어, 악기요? 악기, 악기 아니고요. 악기 아니고요. 악기밖에 안 들려? 네. 피아니스트? 정답! 언니네 국수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유명 맛집이다. 언니네 국수의 국수 가격은 얼마로 책정돼 있어? 소문! 땡! 4, 5, 4천! 원래 5천, 5, 5, 5천! 4, 5, 4천! 소문, 4천원! 아, 저 4천 했잖아요! 너는 4, 5, 4천 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45만 4천 원이라고 한 거야.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원래 저희 국수집 가격이 5천 원으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시국이 어렵고 이제 또 10% 디스카운트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카운터들이라면 시민들에게 이런 좀 싼 값이지만 높은 퀄리티의 국수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국수는 재난지원금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카드 들고 오세요. 어! 벌칙은 면하셨어요, 선배님! 우와! 라라라! We are uncanny counter. Oh, yeah. See you on Netflix. 여러분, 경이로운 소문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해주세요. 하나, 둘, 셋! See you on Netflix! 카운터 4인방에 대한 사소한 퀴즈들 많이 맞히셨나요? 네, 2021년도 경이로운 소문으로 흥미진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이로운 소문도 넷플릭스에서! 국수 먹으러 와! 맛있게 말아줄게! See you on Netflix!